강한 나라의 보물 창고.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아. 이 건물이 다 내 건물이야. 내가 50억 주고 산 건물이야. 이거 다 여기서 내가 슈퍼도 운영하고 있어. 여기 없는 게 없어.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그리고 음식도 팔고 야채, 과일, 고기까지 팔아. 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집도 우리 집이야. 저거는 5억짜리인데 저기서 월세를 받아요. 저기서 월세를 한 달에 50만원씩 받아요. 아,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만 몇천만원씩 벌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 근데 월세를 지난달 월세를 안 줬어. 월세를 받아야 돼. 월세 50만원. 아, 여보셔, 여보셔, 망집 아가씨. 정치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왜요? 월세를 안 줬잖아. 월세. 이번 달에는 돈이 많이 벌리지가 않아서요. 월세를 못 붙였어요. 50만원? 네. 다음 달에 100만원 드릴게요. 다음 달에? 네. 안 되는데. 그러면 이자까지 해가지고 102만원 줘요. 2만원. 네? 아니, 난 이 월세를 한 달 동안이나 밀렸으니까 102만원 줘야지. 너무하셔요. 너무하셔요. 나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빵 많이 팔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지. 알았어요, 아저씨. 자, 그런데 아, 손님이 와야 되는데 아이고,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데 말이야. 어? 저기 웬 할아버지가 오고 있네. 아유, 우리 할망구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아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사니까 너무너무 적적해. 아유, 우리 아들 딸들도 다 시집 장가 다 가고 손주도 없어. 아유, 나 혼자서 사는데 밥을 내가 해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밥을 해줬는데 이제 할머니가 없으니까 아,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나 혼자 밥을 해 먹는데 아, 찌개를 끓일 줄 알아야지, 찌개를. 근데 된장찌개 끓일 때 파도 집어넣어야 된대. 어째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파를 좀 사야 되겠어요. 아휴, 여기 마침 슈퍼가 있구나. 아저씨. 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유, 주인어른 혹시 파 있어요? 아, 파 팔죠. 아이고, 팔아요. 파 한 단에 얼마예요? 아, 5,000원이에요, 5,000원. 반단에 5,000원. 왜 이렇게 비싸지? 예, 여기 반단 있어요. 예, 이거 5,000원이에요. 내가 돈이 2,000원밖에 없는데. 뭐예요? 아, 2,000원 가지고 무슨 파를 사요? 아니, 테레비 보니까 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그러던데. 에이, 그런 게 말이 돼요? 한 단에 875원짜리 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5,000원 내야 돼요? 아, 그럼 당연히 5,000원 내야죠. 다음에 드리면 안 되나? 아니, 할아버지가 미쳤나? 여보세요. 아, 그 남이 가게에 와가지고 무슨 돈도 안 가지고 팔을 사겠다 그러는 거야? 가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배고프셔요? 배고파. 아유, 저희 빵집에서 빵을 그냥 드릴게요. 빵을 준다고? 네, 아침 식사 안 하셨으면 이 빵 잡수세요. 이거 맛있는, 맛있는 빵이네 이거. 이거 얼마예요? 아,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려니? 아니, 돈을 내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배고프신 것 같으니까 빵을 잡수시고요. 그리고 제가 파도 있어요. 여기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 파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된장찌개에다가 송송 잘라가지고 집어넣으셔서 된장찌개 끓이시면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이고 언제든지 배고프시면 오세요. 제가 빵 언제든지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안 벌고 그냥 공짜로 주면 어떻게 돈을 벌어? 아유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100만원 드릴게요. 에이 참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장사를 한다 그래. 장사는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어? 저기 손님이 또 온다. 이번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손님일 거야. 아유 배고파요.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요. 아유. 아니 왜 배가 고파? 아유 배가 너무 고파. 아니 왜 울어? 엄마가 안 돌아오셨어요. 아니 엄마가? 엄마가 어제 밖에 나가셨는데 오늘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뭐? 그래서 저기 컵라면 하나만 있으시면 주세요. 컵라면이야 많지. 아 여기 신라면 있어. 신라면. 이거 얼마예요? 아 이 신라면 이거 2,000원이야 2,000원. 근데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은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꼭 갚을게요. 뭐? 아 돈이 없다고? 예 엄마가 돌아오시면 드린다고요. 야 엄마가 어디 가서 왜 안 돌아오시는 거야? 몰라요 전화도 없어요. 아 엄마가 도망갔나 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도망가다니요. 아 그 농담이고 엄마 금방 돌아오시겠지 뭐. 그렇지만 이건 안 돼. 예? 안 돼? 아니 돈도 안 내고 이거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 걱정하지 마, 이리 와. 여기 맛있는 초콜릿 빵이 있어, 빵. 누나는 누구예요? 나 여기 사랑의 빵집이야, 사랑의 빵집. 자, 이거 가져. 누나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사랑이야, 사랑이. 김사랑. 김사랑? 그래, 그래서 사랑의 빵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서 먹어. 나중에 꼭 돈 생기면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금방 오실 테니까 걱정 마. 엄마가 근데 왜 안 돌아오실까요? 무슨 일이 생기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누나. 이거 잘 먹을게요. 아이고 또 공짜로 주는 거야? 아니 돈을 받아야지 돈을 벌어서 내 월세도 내는 거지. 아니 맨날 이렇게 공짜로만 주면은 무슨 돈을 벌어?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100만원 드릴 거예요. 무슨 그렇게 벌어가지고서 무슨 돈을 벌어. 에휴 에휴 들어가 이거 골뱅이 싫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유 갑자기 엄청나게 어지럽네. 이 아저씨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부자야, 부자야, 일어나라. 어지러운데 누가 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야? 머리털이 왜 이렇게 허해?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머리가 허해? 깜짝이야. 웬 날개야? 새도 아니고 백조도 아니고 사람이 왜 날개를 붙여있지? 여러분 형이 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너를 데리러 온 천사야. 왜? 천사요? 그래, 너는 이제 죽었어. 예? 내가 죽었어요? 나 이제 60살밖에 안 됐다고요? 60살이든 70살이든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거야. 자,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야지. 심판이라뇨?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나쁘게 살았으면 나쁜 곳에 갈 것이야. 예? 아주 무서운 곳이 있어. 예? 정말이에요? 아니, 나 착하게 살았어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 물어보세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어린 여러분, 이 아저씨 착하게 살았어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 너 나쁘게 살았대. 아니야, 아니야, 나 착하게 살았어. 얘들아, 좋게 말해줘, 좋게.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 이 아저씨, 이제까지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래. 자, 나와 함께 가도록 하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여 이 아저씨는 아주 어두컴컴한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주 이상한 창고들이 많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해. 자, 예, 이제 네가 그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네 창고에 보물이 많이 쌓여져 있을 거야. 그런데 착한 일을 안 하고 못되게 살았으면 네 보물 창고에는 보물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잘 논 어린이들은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보물이 많이 쌓여져 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 속이고 또 말 안 듣고 동생 잡아패고 언니한테 덤비고 또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보물창고에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보물 창고에 보물이 많을 거예요. 왜? 난 돈이 많거든요. 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도 보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아, 네 보물 창고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보물 창고에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나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예?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나 이제부터 할게요. 착하게 살게요. 제가 이제부터 한 5년 동안만 다시 살게 해주시면은요. 이제부터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돌봐주고요. 약도 발라주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 거예요. 착하게 살게. 한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5년만요. 5년만. 그러면 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면은 그만한 보물을 줘야 돼. 네, 보물? 네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갖다가 나한테 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보물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안 되는데. 제발 부탁해요.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고소라도 가지고 오면 되지. 고소? 그래, 네가 아는 사람 혹시 있냐? 우리 옆집에 사랑이라고 있어요. 아주 사랑이라고 마음 착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사랑이의 보물 창고에 가서 보물이 있으면 네가 5년치만 구워서 5년을 더 살게 해주도록 하겠다. 사랑이의 보물 창고 어디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저기요. 여기 있다. 여기 사랑이의 보물 창고다. 보물이 엄청 많아요. 보물이. 아, 그래, 여긴 다 보물 주성이야. 금덩어리도 있어, 금덩어리.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금목걸이 아니에요? 아유, 금이 아이 금덩어리. 와, 금덩어리 있어. 와, 정말 엄청나요. 엄청나. 네, 사랑이는 그동안에 동생하고도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놀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도와주고 어르신을 보면 인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물창고에 보물이 가득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물 가운데, 아 그래 좋아, 이 보물 가운데 옳지, 이 금목걸이를 이거를 아 내가 여기서 구워서 너한테 줄 테니 꼭 세상에 가서 사랑이에게 갚도록 해라. 예? 5년짜리야. 자 이거 받아. 그러면 내가 5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야. 빨리 가야지. 어, 가긴 어딜 가. 왜요? 아니, 나한테 줘야지. 네? 네가 구운 거니까 나한테 지금 주는 거야. 네? 자, 5년짜리를 내 받았어요. 꼭 사랑이한테 5년어치 그만큼을 갚아야 돼요. 아, 알았어요. 그럼 나 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더 살 테니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어떻게? 착하게. 어떻게? 착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착하게 살 거예요. 착하게. 그래. 착하게 살도록 해라. 네. 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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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아까 어지러워서 젓가스를 줬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네. 근데 내 꿈속에서 내가 사랑이의 보물창고에서 돈을 꿨는데 사랑이다, 사랑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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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엄마가 돈을 50만 원 붙여주셨어요. 제가 50만 원 보내드릴게요. 송금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왜요? 필요 없어. 이제부터 월세 안 받을 거야. 너 월세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안 받을게. 아니야. 너 죽을 때까지 안 받을게. 그냥 여기 그냥 네가 그냥 써. 아니야. 이 집을 너한테 그냥 주겠어요. 예,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아저씨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농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돈을 꿨어요. 난 아저씨한테 돈을 꿔드린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꿨어요. 금목걸이를 엄청 꿨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갚아야 돼요. 이거 빵집 그냥 가져. 어린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상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나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나 착해진 거야. 나 이제부터 나 착하게 살 거야. 착하게.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옳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옳지. 저 할아버지 오신다. 아유. 오늘도 아유, 묵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물을 사야 되겠어요. 아유, 근데 돈이 없어요. 아유, 저 주인 아저씨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진 않을 텐데. 아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물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아유, 돈이 없네요.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여기 마침 무가 있네요. 아유, 이거 아주 매일 맛있는 무예요. 이거 아주 맛있는 무인데, 이거 고창에서 올라온 무예요. 이거 갖다가 끓여서 이거 송송 썰어가지고요. 파도 드릴게요. 내가 파살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아유, 지난번에 못 드려서 미안해요. 이거 가져가서 파도 송.
송송 썰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삼치시면 돼요. 아유, 우리 슈퍼 아저씨 사장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아, 우리 여러분, 슈퍼 아저씨 사장님 왜 이래요? 네. 내가 이제부터는요, 착하게 살 거예요. 착하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모두 이거 가지고 와서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언제든지 먹을 거 필요하시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렇게 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 아이고, 그래, 돈이 많으면 뭐해. 이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야지. 어? 저기, 누구야? 제 철이 아니야? 내 배고파. 예, 철이야. 왜요? 아저씨는 돈 없는 사람 돈 먹을 거 안 주시잖아요. 아니. 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면 하나 필요해요. 아유, 지난번에 라면 못 줘서 미안해. 아유, 이 지난번에는 내가, 아유, 오늘은 내가 이 라면을 주겠어요. 아저씨, 나 돈이 없어요. 아, 그래. 괜찮아. 이거 가지고 와서 잘 끓여 먹어야 돼. 그리고 컵라면도 줄게, 컵라면. 이거 오늘 저녁에 끓여 먹어. 아저씨, 나 돈 없어요. 괜찮아. 그리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니? 네,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엄마 어디 계시대? 엄마가요, 병원에 계시대요. 어, 왜? 길에서 자전거에 치여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대요. 이제 정신이 드셨대요. 아유, 그래?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돈 한 100만원 줄 테니까, 엄마 안 계실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어. 100만원. 정말이에요? 아, 그럼. 나 이제부터는 착한 할아버지 됐어요. 착한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여기, 자, 여기 돈 있다. 정말 이거 돈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 이거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고맙습니다.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예요. 자, 이거 다 가지고 와. 고맙습니다.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 거예요. 어떻게? 착하게.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친구들하고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보물이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나도 이제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보물이 많이 쌓일 거야. 이렇게 하여 이 구두쇠 아저씨는 그때부터 착하게 살았대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제까지도 착하게 살았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잘했어요.